BGM 나오네. 안 나오나?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스타 국립연예 재활용 18회 이름이 바뀐 거 봐봐. 시작하겠습니다. 바뀌었나봐요. 재활용. 바뀌었나봐요. 전 재활용 됐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 방송은 아프리카 유스트림에서 생방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다운팟 그리고 고화질 다운로드는 dplex.co.kr에서 라디오 바이든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디오 스타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과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라디오 스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진 약게요 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오후 저희 셋과 함께하는 라디오 스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잘한다. 점점 캐스터의 그 1캐스터 2캐스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나 드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뻑큐를 주시고. 네.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죠. 오늘은 뭐 어쨌든 뭐 놀러 왔 때문에 뭐 놀 순 없고 주말에 하루 틀도 아니고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주말에 뭐 하긴요. 방송해야죠. 저는 나 없는데 그 뭐 어차피 게임할 거잖아요. 별로 부럽진 않아요. 그게 뭐 평일이랑 주말이랑 뭐가 달라요? 평일에는 게임 못하는데 주말에는 실컷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숙제 하셔야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라디오스타에서 얘기할 거 이번 주말에 만들어야죠. 아 저 오늘 술 먹어야 돼요. 네. 왜요? 놀러와 끝나고 전화기 잃어볼게요? 아니요 아는 동생이 네. 오늘 그 지방에 있는데 대학교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 지방 대학교 어디? 던데요? 몰라요. 왜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아 그냥 청주요. 청주. 아 청주대. 뭐해? 아 공부 얼마 잘했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공부 잘하시는 뭐 전공 따라 간 거겠죠, 그죠? 내가 꿈을 따 꿈을 찾는 거. 완전 생뚱맞게 진짜. 아 말 좀 해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나한테 왜 대답 안 해요? 누가 왜 대답 안 해요? 이런다. 아 대답 어떤 상황에서도 이끌어가야 캐스터잖아.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게 받아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훈련을 아이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쁘시네요. 배려심 있는 방송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셋째 주 주말이죠. 이번 3월 셋째 주 주말인데. 사장님이 준 돈을 다 써서 사장님이 다음 주에 돈 또 놀라고 또 준대요.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못 놀고 아마 좀 조용히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좀 하면서 회사 나와가지고 이제 좀 다음 주에 돈 준다 그랬으니까 다음 주가 빨리 와야겠네요. 어? 콜. 네, 뭐랬는데. 제가 여기 카피디가 뭔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비번이라고 이번 주에 비번이라고 했더니. 카피디님이 자기가 쏜다고. 뭐 먹을 건데? 아, 저는 콜입니다. 뭐 먹을 건데? 뭐 먹을 거예요? 뭘 먹어요? 아, 진짜. 먹긴 먹어야죠. 아이고, 왜요? 왜? 아, 뭘 먹어야지, 그럼 사람이 안 먹고 살아요? 아이씨. 네, 그럼 새우 얘기예요, 새우 얘기.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주말은 카피디가 캐리한 저는 서포트. 슈퍼 서포트 룬. 네. 저희는 방송이 토요일에는 이제 오프라인 예선 있고 일요일에는 또 PC방 대회 있어가지고. 네, PC방. 되게 저희 사원분들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주말이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불철주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놀게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저희 또 반응 좀 해요. 리액션 좀 해줘요. 우와 진짜요? 너무 늦었어요. 저희 또 방청객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네. 한 분은 여러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서크루즈 서이프트. 네, 서이프트 서크루즈가 또 와주셨고 그 옆에는 네, 그 옆에는 또 이제 새로운 신규 시청자 그 가방 메고 계신 거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26살 윤재원이라고 합니다. 오, 혹시 아이디 뭐 사용하세요? 아이디 꼭 밝혀야 되나요? 거의 안 밝히셔도 돼요? 예, 안 밝힐게. 오, 굉장히 그 빗돌대지니? 예, 저기 트롤링을 많이 하는 자기 온라인 예, 사용자분. 그 지금 그 보조룩 건가요? 예? 가방이 보조룩 거예요? 보조룩? 보조룩 보조룩 플러스 보조룩? 보조룩 거예요? 예, 그거 한 보여주세요. 그 그때 네. 그 장인어른 방송할 때 네네. 샀어요. 그때 샀어요? 네. 오. 급하게 산 게 티가 나는 게 든 게 없어 지금 가방. 네. 어제 와서 어제가. 근데 안 메고 계셔도 돼요. 네? 안 메고 계셔도 돼요. 아 그냥 어제 와서 네. 딱히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해서 나가는 김에
자, 잠깐 눈물 좀 닦고요. 여기 병원입니다. 병원에 방문 내원해 주신. 네, 잘 방문하셨어요. 감사하고 뭐 키 좀 크신 것 같은데 저분도? 키 크죠? 몇이에요? 178이요. 오, 요즘 뭐 우리 방청객 받을 때 키 보고 받나? 아니 뭐 키 안 크면 안 와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맨날 우유 그 급식하잖아요. 네. 안 먹고 버렸는데 너무 해야 된다. 아니요, 당근장 열심히 먹었는데 소용없대요.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씨알 차이인 걸로.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DNA 차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뭐 하고 계세요? 아, 좀 올해 임용고 합격해서 발령 대기 중이에요. 아, 여기 임용고 신인들이 많네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나이스케이팅. 혹시 인천 쪽으로 발령될 예정이 있나요? 네, 인천으로 시험 봤어요. 아, 인천의 교육 역사를 바꿔줄 수가 있는 새로운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애들 때리는 거 연습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안 때릴 거예요? 예, 때릴 일이 별로 없어요, 딱히. 안 해봤잖아요, 선생님. 아직 안 해봤잖아요. 아, 제가... 인천 애들 안 만나봐, 안 가르쳐봤잖아요. 아니요, 가르쳐봤어요. 가르쳐봤어요? 예. 뭐 학교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이요. 아, 그나마 괜찮네요. 아, 초등학교 진짜 컨트롤이 되니까. 내가 인천에 딱히 뭐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막 뿔개님한테 그 들은 인천의 그거 있죠, 막 고담, 마계촌, 마계촌이죠 별명이. 맞아요. 저도 학교 때문에 인천에서 거의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같은 인천에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어디 살았어요? 저 계양구 쪽이요. 계양구 어디? 무슨 동? 계산동. 계산동? 예. 우리 이모네가, 아니 우리 외갓집이 그쪽인데. 저는 학교가 그쪽이라. 학교 이름 뭐예요? 경인교대. 경인교대. 잠깐만, 그게 고등학교 이름이야? 아니, 대학교. 아, 대학교 다니다는 거였어요? 예. 대학교는 아무 상관도 없어. 고등학교 어디 다녔어요? 고등학교 서울에서. 아이, 뭐야. 고등학교. 아이, 노노해. 중요한 건 초중고 인천. 초중고 인천. 에이, 헬게이트예요 거기는. 대학교는 아무 노노해. 네. 대형 공고? 방송 대형 공고? 그 청취 혹은 시청하고 계신 인천 교육 관계자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정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의 그 제 의견에 그 반대되는 의견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 인천 행복하다 많이 주세요. 저는 뭐 인천이 어쨌든 그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어느 지역에 가도 님은 진짜 많이 맞고 자랐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꼬라지 하고 뭐 행동하는 꼬라지 하면. 아, 근데 내가 선생님을 때렸겠구만. 아, 선생님 많이 나아요 그러면 저보다? 저요? 선생님 그렇게 원만해요? 그럼 괜찮죠. 선생님 원만해요? 아니 굳이 너의 비교하자고 개 비교 우위에 있죠. 자랑이다 진짜. 자, 도찐 개찐이에요. 다행히 제가 정상인 것 같아서 잡았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라 주쌤. 네. 주말에 그거 드세요. 주말에 이거 먹고 좀 있어야겠네요. 네. 임용고시 학교 언제 발령 언제 나는 거예요? 지금 제 등수가 공부를 좀 안 해서 등수가 낮아가지고 학교 등수가 낮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늦으면은 2학기 아니면 2학기고요 빠르면은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그러면 그때까지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냥 놀고 있어요. 좋겠다. 그게 등수에 따라서 뭐 그게 있나 보네요? 몰라가지고. 예, 이게 대기 발령인 거죠? 한 번에 다 나는 게 아니라 등수별로 해서 높은 등수는 바로 1학기부터 발령이 나는데 저는 등수가 좀 낮아서 바로는 안 나고. 어차피 학교는 랜덤이에요 그러면은? 예, 거의. 그럼 뭐 굳이 빨리 된다고 무조건 좋고 이런 것도 아니면 복불복이네? 그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네. 또 이렇게 뭐 대리 양육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되게 애들이 중요한 시기에 거시기를 할 건데 네. 좀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기대가 있을 거 뭐 있을 것 같아. 저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한 번쯤 이렇게 다시 만나보고 싶은. 이거 괜찮다. 뭘 해서? 성적들을 잘. 그거는 차차 만들어 가야죠.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했으니까 부딪혀보면서. 근데 극단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뭐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때렸던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 그 때릴 거예요? 근데 그 때리는 게 막 네. 진짜 막 선생님의 어떤 그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때리면서 그 정이 있었던 선생님이 보통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맞긴 많이 맞았는데 되게 많이 맞진 않았어요. 일단 맞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때렸어요. 아니 아니었어요. 선생님을? 아니 그러니까 안 맞을 짓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맞는 상황에 맞았던 기억은 나면 그냥 맞을만 했어요. 제일 크게 맞은 적이 언제예요? 글쎄요.
그냥 뭐 저희는 그렇게 막 요거 궁금하긴 하다. 엄청 심하게 맞았던 거 기억나는 거? 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학교에 음악 여선생님이 새로 왔었는데 그 여선생님을 저희가 막 놀렸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다른 젊은 수학선생님인가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그 선생님이랑 뭐 사귀는 사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몇몇이 이렇게 놀렸었는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그걸 듣고 그 여자 선생님이 울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걸 듣고 화가 나서 이제 누구누구냐 나와라 그랬는데 전 또 멍청하게 나갔고 안 나가는 몇 명 있었는데 나가는 몇 명만 맞았어요. 맞는데 선생님이 죽도록 엎드려 퍼치를 시켜놓고 죽도록 이렇게 때리셨는데 죽도록 안 아프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개교 기념일이 어린이날 부근이라 가지고 어린이날에 저희는 체육 대회를 하고 따로 이제 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날에 대학교 운동 저희 대학교랑 운동장 같이 있어서 운동장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딱 나오셨는데 앞에 집단이 딱 있고요. 진검을 쫙 뽑아가지고 검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가오를 좀 떠온 거지. 네, 그러니까 진검으로 이거 막 이렇게 베는 거 20~30 정도로 원래 그 검도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때 정말 아 이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호심을 이제 유발하는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말하기가 좀 뭐 어때요? 다 알아요. 뭐 어때요? 네. 자 이거 심하게 맞았다기보다 그 선생님이 그 감정적으로 그때 저를 때렸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를 막 갔는데 그 앙고라로 된 회색 그 폴라티를 입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폴라티 색깔을 네 개만 입을 수 있겠었는데 회색은 또 되긴 됐거든요. 밝은색. 어쨌든 뭐 회색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뭐 치마 이렇게 짧냐고 하면서 잡아놨어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벌점 체크를 하는데 이 폴라티 색깔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폴라티가 불량하다고. 근데 막 이거 회색인데 왜 뭐라 그러냐고. 선생님 막 선생님도 리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회색 티 갖고 왜 그러시냐. 딴 거는 내가 다 인정하겠다. 치마 그래 짧다. 뭐 그리고 그 신발도 약간 불량한 것 같기도 하다. 그 양말도 좀 그런 거 신었다. 근데 폴라티는 나는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회색이니까. 내가 뭐라 선생님 나 발로 치고 나뉘었었어. 진짜로 얼굴에 막 구두 자국 나. 뭐라면서? 네? 뭐라면서? 아 왜 말 듣고 하냐고.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회색인데. 일단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맞을 그거라고는 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방지게 막 따진 게 아니라 아니 선생님 이거 회색인데 이거는 아니죠 막 이렇게 말했죠. 건방지네. 이거 그 선생님을 아니죠. 그 선생님을 지금 집에서 만난다면? 어? 아니 선생님 나중에 사과하셨어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그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아침에 기분 너무 안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너한테 표출했던 것 같다고 사과하셔서 저도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닥치고 있을 걸 뭐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아 그렇게 말했어요? 응? 닥치고 있을게요?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말 듣고 저 잘못했어요 이러고 말했죠. 아 그쵸. 닥치고 있어서 괜히 말 듣고 했네. 괜히 말 듣고 했네. 그래서 사과는 하시네요. 그래도 선생님이 선생님인 건 좀 있네요. 나이 좀 잡수셨으니까. 진짜 에이 제일 심하게 맞아본 거 저는 그거 그 청소 시간이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랑 좀 갭이 좀 있잖아요. 네. 그때 학교 정문 길 건너가면 거기서 이제 그 퇴근 아 뭐라 그러죠? 퇴교. 학교. 학교. 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이제 떡볶이 아저씨가 와요. 네. 그래서 닭꼬치를 사 먹었는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다 못 먹은 거야. 두 개 사서. 아.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두 개 사서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두 개 남은 거를 이렇게 마지막 꼬치를 하면서 바닥에 딱 버렸는데 그걸 본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맞기 시작했지. 어떡해요. 닭꼬치가 될 때까지 맞았어요, 그냥. 그 운동장 계속 돌다가 네.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운동장 계속 돌다가 오리걸음 하면서 돌다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당구채 이렇게 분리대잖아요. 그 뒷부분 이제 묵직한 거.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네 이거 오늘 부러질 때까지 너희 때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요. 그거 안 부러지면 집에 안 보낸다고 해서 어두워질 때까지 맞았지. 결국엔 부러졌어요. 이겼네요. 무섭네요. 뭐 그렇게 많이 맞아요? 이제 여자라 그런지 그 선생님 그렇게까지 때리지는 않았어가지고. 아 예. 네. 깜빡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주 오시는 우리 서크루즈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서크루즈는 전공이 뭐예요? 저는 방송 제작이요. 방송 제작? 서크루즈의 목표는 그러면? 방송 제작? 당연히 나이스게임 TV. 아. 그러면은 방송 제작? 뭘 제작해요? 그냥 이것저것 방송에 관련된 거 다 배워요. 일단 다 배우고 나중에 네. 조금 더 세분화 컴퓨터도 배우고? 네,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배우고 연출하는 것도 배우고. 그럼 아직은 거기서
확실히 진로는 결정을 안 한 거고? 예, 확실하게는 안 정했죠. 아, 나이스 게임 팀 말고 딴 데 가서 여기다가 연예인을 꽂아줘야지. 무슨 소리래요? 아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SBS를 가가지고 여기다 꽂아줘요, 연예인을. 네. 이번에도 가서 저기서 방송하면 인기가 출연시켜줄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네. 괜찮네. 시너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들어오면은 못 올라가요. 그래요. 아직 그런 전혀 생각한 거 없어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 아직 확실하게는 안 정했어요. 좀 뭐 재밌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재밌는 거 딱히 다 비슷비슷해서. 근데 그러면은 뭐 연기과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있잖아요? 그 연기과하고 영상과하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연기과 학교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애들 이쁘죠?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연극 연기 그냥. 네. TV 연기는 아니고 진정한 연기. 겉으로 몰라. 일단 네. 나중에 점점 정변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내면의 연기. 의학의 힘이 발달. 아니 저 표정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저기 아 의느님이 손을 내도 어쩔 수 없어. 그 빛나는 조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다들. 빛나는 조연. 티벤 여우 같은. 아 티벤 여우. 약간 고창석 스타일. 네. 다 조연상 스타일. 그 차이인 것 같아. 네. 대한민국 연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네. 또. 그렇죠. 연기에 매진하셔야죠. 네. 연기 자리를 연기로 승부해야 되고. 그 지난번에 그 친하게 지낸다는 누나. 예. 뭐 몇 살 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네. 너 몇 살이에요? 저요? 네. 93년생이요. 93? 그럼 93보다는 일찍 태어난 거네. 누나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면. 네? 요즘 대세는 구사예요. 네, 대세는 구사죠. 그렇습니다. 대세는 구사. 구사 아님 여자 아님 노노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동체로 진화하였다. 이쯤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세는 구사. 만나는 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 근데 아, 지금의 지금 기준, 없다는 지금의 거는 기준. 있긴 있었다는 거네? 지금 왜 지금이에요? 아 언제 좀 됐어요 근데. 아 근데 왜냐면 이 직업이 좋잖아요. 앞으로 어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노래방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거를 따질 그게 아니라 왜? 아 이제 또 26 아니 원래 없을 때 더 허세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따져봐요. 아 저요? 저는 너 좀 통통한 통통한 예. 직업은? 직업은 외모만 없... 얘기하는 직업은 거 보니까 아직은 없어요. 연애할 때네. 결혼 생각은 없네 아직. 통통한 통통한 얼굴은 어떤 스타일? 연예인으로 하면은 시스타 보라? 보라? 걔가 통통해요? 예. 아니 얼굴 시스타 보라 누구지? 근데 몸매도 좀 브라 육덕진 스타일이죠 걔네는 시스타는. 그니까 전효성 이런 스타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통통한 게 아니지 그분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면 통통한 거는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통통한 게 통통한 거지. 통통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막 안 통통해도 되는데 통통하고 그렇게 통통한 거지. 그거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거죠. 원래 나오는 게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나온 게 통통한 거.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와 있고 막 이러면 그게 통통한 거지. 거기 많이 나왔으면 그건 뚱뚱한 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오면 뚱뚱한 거고. 뭐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마지막 연애한 지. 한 3-4년? 3-4년? 네. 딱 됐네요. 될 테네요 그러면. 지금 뭐 에너지파 막 모아놨다가 이제 그거 막 해가지고 막 야! 이러고 이제 만나면 아유 그죠? 네. 선생님 내면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은 또 방학에 놀잖아요. 예. 네. 네. 마냥 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막 모임 가지고 만날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나? 예, 그렇...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을 배우자로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방학 때 같이 노니까 시간이 공유가 되니까 그게 괴로워질 거야 2년만 지나면. 처음엔 좋은데 처음엔 붙어 있으니까 좋은데 신혼 지나고 나면은 아우 얘는 좀 어디 좀 나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하기 나갈 다른... 핑계도 없고 내 패턴은 다 아니까 뭐 교무회의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름방학에 무슨 교무회의야. 나가 못 나가는 거지. 너무 서로 잘하니까. 알다네요. 뭐 그리고 나중 어쨌든 뭐 나중에 고민할 문제인 거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는 초등학교 예정이라 그랬는데. 네. 가르치고 싶은 학생이요? 네. 딱히 정해주진 않았는데. 그냥 좀 너무 이미 완성돼 있는 애들은 사실 딱 요즘에 가르칠 게 많이 없고. 학교 좀 지루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애들을 학교가 재밌는 곳이랑 학교가 재밌는 곳이라는 거 좀 알려줘. 수업 제고 오늘 롤러 하나 보자. 아 근데 목소리가 이미 재미없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노잼이야.
어떻게 재밌게 해줄 거예요? 그럼 계획한 게 있어요? 아 그럼 뭐 그때 이제 부딪혀가면서. 어 근데 본인 아니니까. 좀 약간 재밌는 성격인가요? 예. 뭔가. 오 진짜? 개인기 한 번. 네 개인기 한 번.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 너무 지루해요. 재밌게 선생님, 해주세요. 노잼 노잼 개노잼. 선생님만 오면 졸림 막 이랬어. 요즘에도 어. 그렇게 말해? 그럼. 와씨. 안 그러는데. 안 그래요? 예. 네 개인기. 문도 픽했을 때. 어어. 문도. 운도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너무 짧다. 재밌진 않아요. 너무 짧다. 그게 포인트인데. 운도 뒤에 좀만 더. 네, 좀만 더.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거. 그렇죠. 운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 수업 하고 싶은 대로 간다.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시는 웃음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닮았어. 닮았다고? 아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몰라서. 닮았습니다. 문도에서 약간 학원 성장 눈 달면. 학원 성장 눈. 학원이 큰가요? 아니요, 문도가 얼굴이 네모네요 이렇게. 아, 완전 정사각형. 저 얼굴에서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아니요, 문도가 그냥 정사각형이니까는. 아. 이걸 좀 더 늘린 게 사람 얼굴이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어. 기분 나빠지는 것 같은데. 제 형이니까. 그래요. 다음에는 꼭 이분보다 먼저 태어나세요. 네. 다음에는. 아 선생님. 좋은 직업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역도 서울로 발령나요? 인천이요, 인천. 아 시험은 인천으로 봤어요. 그 학교가 인천이라. 그게 자동차 면허 같은 거구나. 인천에서 보면 인천으로 나오고. 아 다른 지역을 볼 수는 있긴 한데 그 제가 교대 나온 지역에서 시험을 보면은 가산점이 있어서. 나중에 이직할 생각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건 그때가 우선데 그리고 서울 같은데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는. 아, 오 왜? 근데 뭐 어쨌든 뭐 딱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능력자죠 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뭐 잘 되시기 바라고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애들이랑 나중에 뭐 소통도 잘하고. 교감 교장되면 연설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래 교장 교감되면 그때 되면은 저분이 교장 교감 되는 그 시대가 되면 그거 아침 조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공지를 찍 보내고. 카톡 단체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그때 카카오톡도 없겠지. 그냥 뭐 여기다 심어가지고. 심어서 야 전체 방송한다 야 뭐 어떻게 어떻게 쓰레기 주워 풀 뽑아 나가서 그러겠지. 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 또 심심하면 시비 걸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여러분이 금요일은 일부 라디오 극장 코너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안 써주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몇 번을 말하냐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요. 듣는 여러분도 괴롭지만 읽는 저도 지금 엄청 나거든요. 스트레스가 벌 받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안 써주시면 제가 쓴다 그랬잖아요. 저는 점점 우주로 갑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오늘 제가 써왔어요. 네. 자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저번 주 줄거리부터 대충 요약을 해주시고 너무 산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이 안 나. 저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네? 어디 볼륨 내리려고 그래. 만땅으로 올려놔. 알뜻해 하지 마라. 검사하고 있다. 갑자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쓰시면 이거 영원히 해요. 유튜브 하지 마라. 특별 이거 특별 편성하는 수도 있어요. 한 시간 내내. 지난주 줄거리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2회차였고요. 이번이 3회차인데 지난주 줄거리까지는 늑대는 그러니까 빨간머리 빨간모자를 잡아먹었죠. 늑대가 그래서 할머니가 복수의 길을 나섰는데 늑대는 알고 보니까 트와일라이트에 제이콥으로 나왔던 테일러 로트너였죠. 그래서 늑대가 그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성유량을 만나게 돼서 성유량과 전화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거기서 백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남은 시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하라고 떠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테일러 로트너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LA공항에 내렸는데 막상 오고 나니 뭘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테일러는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뭐 정해진 톤이 있나요? 여보시오 흥신소 양반?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여보시오 흥신소 양반 돈 가져오라 해. 4만 달러다 해. 테일러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장비 알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크레인을 몰던 어느 날 막걸리 한 잔을 하자는 미스터 킴의 말에 한 잔만 하고 업무 복귀를 하려고 크레인에 그만 키를 꽂아주고 내렸습니다. 항마력이 부족하다. 귀엽게 읽어줘요 이거 하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탈진 곳에 세워두었던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막소사 막걸리를 마시던 인부들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아니차 조심해 미스터 킴 미스터 채
늦어서 미스터 킴의 다리와 미스터 체를 밀쳐낸 테일러의 손이 깔려버렸습니다. 손이 업무상 과실로 미스터 킴은 치료를 받았지만 테일러는 3개월을 넘겨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늑대 인간이니까 보름달이 뜨면 다 치료가 될 거야. 그리고 보름 뒤에 아주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야 신난다. 이제 새팔이 생기겠지. 하지만 변신이 다 끝나기 전에 개기월식이 일어났어요. 100년에 한번 일어난다는 개기월식이 그때 하필이면 손이 깔려가지고 재생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자 테일러는 극심한 두통이 몰려오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도 잃을 것 같아요. 두둥. 그리고 얼마 후 테일러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껍껍다 나이 I am 나이 원달러 한국돈 받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태국이었습니다. LA에서 태국. 네. 전 세계를 누비는 오 글로벌 로케이션. 테일러는 자신이 왜 태국에 오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이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를 떠올리는 순간 테일러의 몸이 사라지고 그가 생각했던 장소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점퍼네 점퍼.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반쯤 개를 닮은 털 많고 못생긴 초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이나타운의 흥신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밤 거기서 사무엘 잭슨을 만나는 거죠. 점퍼를 잡고 사무엘 잭슨 만나서 그거. 빨간 약 파란 약을 해서 진실을 알려면 이걸 먹고 설사하려면 이걸 먹어.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진짜 항마력 테스트도 아니고. 다음 주에 어떻게 빨리 누가 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니까 재밌는데 그냥 병맛이잖아요. 이거 내가 15분만에 쓴 거야? 그리고 찾아가 태국에서 투명 드래곤을 만나 땅 여기 진짜 땅 크왕 너무 쎄 땅 죽었 땅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냥. 제가 그거 투명 드래곤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드래곤 너무 빨리 나가면 노잼노잼 그럼 마지막 해. 드래곤은 아. 나중에 좀 내가 아껴뒀다가 일단 히어로즈부터 찍고 빨리 뽑아서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투명 드래곤이 필요합니다. 점퍼 찍은 다음에 히어로즈 나올 거예요. 점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히어로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점